이제 한국 처음 돌아와서 외국에서 한 10여 년 공부하고 사무실 다니고 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맡아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평창동 일자집이라고 그걸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신 분들이 평창동에 집을 설계해달라는 의뢰가 가끔씩 들어와서, 일자집의 형태는 좀 멀리 산이 잘 바라다보이는 집이었었고, 또 공사비를 많이 안 들이고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집장사 집 가격에 지역까지 들여야 되는 조건에 맡아서 하는 거였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납작하게 지었죠. 또 납작하게 지은 거는 에너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오히려 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수평선하고 대비가 돼서 이렇게 시야에 잘 들어오게 그 편안한 그런 기능적인 집을 하려고 했고, 이미 집들이 많이 주변에 들어와 있고 멋있게 설계한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미니멀한 형태의 집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자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설계 사무실 내고 한 2, 3년 만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낸지 얼마 안 돼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저희 집을 하게 됐고, 저희 집이 내년이면 약 15년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는 성북동에 집을 하나 사서 고쳤죠. 제가 성북동에 이제 오게 됐던 거는 독일에서 그 전에 한 1년 가르쳤었어요. 독일 카이저슬라우트른 국립대학에서 독일 학생이 한명 쫓아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제가 독일 가기 직전에 그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서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두세 명 쫓아왔었어요.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뭐 잘하고 있죠. 이진욱이나 뭐.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로 월급을 못 주는 직원이었으니까 그냥 밥만 먹고 밥솥 하나 갖다 놓고 반찬은 각자 싸오고 밥만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 좀 받게 돼서 이제 조금씩 나눠가지고 설계비를. 눈 오는 날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따서 신당동에서 떡볶이 먹으러 갔던 생각이 나요. 눈이 날리는 날. 그게 신당동의 달동네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14평짜리 땅에다가 지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시작했죠. 그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것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가장 밑에서부터 출발하면 망할 건 없다. 망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직접 고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면 반죽부터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직접 고쳤죠. 목수가 중간에 좀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뭐 집 짓는 거는 거의 직접 했고, 거기에 가구 들어가는 거 정도 목수가 하고 그렇게 해서 고친 게 이제 성북동 스튜디오 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고치고 집의 일부 연탄 창고하고 일부 있던 거를 사무실로 개조해가지고 좀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다 쓰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나온 거는 다쓴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산 F1963 할 때도 그랬었고, 거기서 나온 거는 버리는 거는 한쪽에다 다 쌓아놔라.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조경석도 만들고 콘크리트 자른 것도 썼고, 우리가 친환경 건축이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친환경적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친환경적인 거 제가 아는 바로는 건물을 새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가보니 집이 아직은 골격이 쓸만하더라. 그러면 새로 짓지 말고 고쳐 쓰면 그게 가장 그 친환경, 사실은 친환경적인 게 되는 것 같고, 고쳐 쓸 때에도 이왕이면 나중에 그 재료를 떼어서 다른 데쓸수 있게. 비엔날레 할 때에는 예를 들자면 스크루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라사못을 빼면 다시 합판이건 뭐건 쓸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타커라는 걸로 쌓아서 풀칠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작업하기 쉽게. 근데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좀 더 빠르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중에 해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네. 이번에 서울을 대상으로 한 비엔날레였고요. 그러려면 서울이 어떻게 처음에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다 자리를 잡고 산을 북쪽에 두면서 찬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게 하고 정말 진정한 생태 도시를 계획했던 건데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활용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보고 계획할 수 있게끔 관심들을 가지게 아 서울이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데구나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살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자 했죠.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런 방침을 정했었어요. 뭐냐면 그 송현동 광장에 미술관이 들어올 때까지 앞으로 최소 3, 4년 걸릴 텐데 그때까지 뭔가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비엔날레를 여기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에서 하면 좋겠다고 서울시에다 제안했고 서울시에서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가능했었죠. 그 장소를 봤을 땐 감동이었죠. 이미 너무 좋은 땅이고 그만큼 망가지지 않고 있던 건물들은 철거됐고 좀 몇 년 동안 방치되면서 이렇게 풀이 자라고 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죠. 경험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땅소의 그 언덕 같은 부분도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언덕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 서울 이런 데 뭐 다 맨 언덕들이었어요. 거의 동네에서 올라가 놀고 그랬었는데 지금들은 뭐 거의 없어졌죠. 건물들 짓고 아파트 짓고 하면서 없어지고 그런 것도 좀 경험할 수 있게 했고 좀 높게 올라가서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 해남 쪽을 이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붉은 황토옥 언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관심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전부터 그래서 거기에 땅에 웅덩이를 파든지 하는 땅에 뭔가를 이렇게 자국을 남기고 땅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번 비엔날레 때 좀 그 흙을 퍼와서 좀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 흙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약 15년 전에 제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때 건축 큐레이터 할 때는 빛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24군데에서 어떤 빛을 채취해가지고 조형물을 보내서 거기 카메라가 장착된 데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전시장에서 24개의 다른 장면들이 연속으로 빛이 바뀌고 보여지는 걸 보여드리면서 어차피 우리 어떤 문명과 문화가 건축 문화를 포함해서 발전된 게 어떤 자연적 요소가 크다. 서로 종교나 문화가 다른 것들도 빛이라든지 산세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좀 바뀌고 다른 방향으로 발달됐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남서부터 판문점까지 가장 남단부터 가장 북단 북한산의 저 서측서부터 저 양평용인 서울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흙 색깔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해남은 아주 빨갛고 양평, 용인, 여주 쪽은 땅콩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땅콩이 맛있는데 흙이 붉어요. 근데 거기도 흙이 붉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갖다 놨을 때 해남 흙이 훨씬 붉은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좀 흙 색깔도 다르고 그 날씨나 풍토도 약간은 다르고 산세도 다르고 산의 모습도 다르고 한 것처럼 조금씩 사람의 심성이나 문화도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서로를 잘 이해하고 같이 잘 살자 결국은 땅의 건축을 만드는 거가
땅을 잘 조절해서 그 안으로 건축이 스며들어가서 잘 살게 하자는 데 의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서로 조금씩 다른 지역 사회끼리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좀 흥미로울 수 있고 그런 다른 문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그 네 군데의 흙을 가지고 좀 색깔도 다르고 질감도 다른데 가능한 좀 양말 벗고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해봤죠. 땅소는 어쨌건 당분간 더 거기에 존치하면서 좀 유지할 것 같아요. 해남 흙은 멀리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가 저쪽 집에 갖다 놨어요. 여기 그 막집에 갖다 놓고 거기서 컵으로 한컵 퍼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흙으로 재밌더라고요. 흙 냄새도 좋고 저 흙 한 컵으로 그림을 꽤 많이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두 컵을 더 퍼왔어요. 지난주에 흙 한 컵 가지고 정말 많이 그리고 엄청난 양이 돼요. 근데 그 색깔이 흥미롭고 질감도 흥미롭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실험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흙이라든지 어떤 이런 한국적 문화를 다루는 마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 작업하고 그림 작업을 합쳐서 책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도 한 10년 남짓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한적하고 정말 더 운치 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상업화 돼가고 카페들도 많이 생겨서 파퓰러 해주고 그전에는 조금 더 이쪽 지역에서 조용하게 지내던 뭐 글 쓰는 작가라든지 디자이너 조그만 사무실들 그런 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좀 몇 군데는 이미 나갔고 외부로 요즘 좀 더 조용할 때 들어왔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강북에서 나서 자랐고 그래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골목길이라든지 학교 다닐 때 골목길로 해서 뭐 많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도 뭐 돈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골목길로 해서 뭐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녔었죠. 성균관대학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저 대학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한 네다섯 시간 걸리거든요. 여기 종로까지. 물론 이제 종로 쪽은 항상 포함이 됐죠. 우리 젊었을 때는 가장 파퓰러 했던 데가 종로 서적 앞에가 만나는 지점이었었고 그 건너편에 YMCA가 있어서 이제 거기가 가장 파퓰러한 그런 데였고 거기에 르네상스 음악 감상실이 있었고 이쪽 지역은 많이 걸어 다녔던 데이고 그쪽은 많이 지금 개발이 돼서 큰 건물들에 조금 묻혔지만 여기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이 그래도 비교적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거의 토요일 날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 헌책방하고 차 마시러 항상 왔었어요. 이렇게 뭐 햇살이나 공간의 느낌도 너무 좋고 여기 오면 항상 그래서 자주 오다가 보니 집이 하나 나와서 우리 집사람이 덜컥 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네, 전 시장소가 너무 없어서 그렇기도 했고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건축가들이 좀 전시할 곳도 없고 건축가들이나 젊은 건축가나 학생들한테도 연세 많으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고 의미 있는 그 건물들이나 집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전시하고 싶어서 작은 집이라는 시리즈로 한 7년 동안 전시를 했었죠. 세계 각국의 좀 가능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은 집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7, 8년 그렇게 했는데 1년에 1억은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팔면서 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폼 잡고 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카페로 커피를 팔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한 전시 공간 같은 맛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던 터에 또 저 앞에 막집을 누가 아는 분 통해서 계속해서 저걸 좀 어떻게
활용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쪽으로 전시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좀 카페나 음악 듣는 공간이나 이렇게 모임의 공간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됐죠. 박집은 그 전시 공간으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주로 건축전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아트 전시라든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하긴 해요. 사시던 댁이었었고요. 저 뒤에 집하고 같이 합쳐서 한 집에 살았다고 해요.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앞에 집만 따로 사용이 됐었을 것 같고 뭐 100년 좀 남짓 됐다고 하네요. 저 집이. 그래서 고치면서 옛날의 흔적을 그대로 두면서 고치려고 비교적 노력을 많이 했죠. 기와도 비가세서 교체를 했는데 다들 요즘 나오는 새기와로 하라는 거를 제가 고집해서 원래 있었던 기와를 살려서 재활용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저걸 보존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쪽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00년 넘게 된 집들이 많지 않으니까. 기존의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깨끗한 한옥처럼 고치고 싶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는 흔적을 좀 유지하면서 또 앞으로 활용 용도가 좀 어떻게 바뀔지도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약간은 임시로 해놓은 면도 있고 제가 저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한 5-6년 전에 마당이 없이 다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다 털어내서 마당을 다시 만든 거죠. 오픈해서 그러고 보니까 나무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거고 주목은 그리고 라일락은 마당 바깥에 있어서 얘가 안 죽고 살아있던 애를 살아남은 거를 좀 담장 있는 쪽에 있었던 거를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 한가운데 봄이 되면 라일락꽃이 필 수 있게 자리를 옮겨놨죠.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미 좋은 걸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고 다만 정말 그 헌집 고치기 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많이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꼭 환경적으로 중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재생건축이라고 몇 년 전에 여러 당에서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전에도 학생 때에도 제가 재생건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이 재생건축을 못하게 했어요. 거기다 어디 설계하라고 과제를 내주는데 가서 보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치는 걸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새로 설계하는 거 지금 해보려고 하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거를 허물고 새로 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저는 싫은데요. 이거 고칠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내 반에 있으려면 새로 짓는 걸로 해.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반으로 가. 거의 그 정도까지 화를 내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고쳐서 설계한 게 저기도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엔 재생건축이란 말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재생건축이라고 부르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헌집 고치기가 기존의 집을 보존하면서 추가적으로 위에다 더 짓고자 할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허물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에는 이미 이게 적용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이냐 좀 뭐 이런 데 주변 언덕들도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도 좀 정책이 좀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기존 거를 보존하자는 쪽도 있고 근데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걸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설계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양평의 미음집 대학원을 졸업하고 약 10년 만에 지은 집인데요. 대학원 때 구상했던 아이디어부터 해서 꾸준히 마음속에 담고 있던 아주 어떤 최소한의 공간 그런 어떤 최소한의 요소들을 가지고 설계한 건물이고 그 최소한의 것으로 했을 때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자연의 느낌이 더 이렇게 몸에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음식도 화려하게 많이 차린 것보다 한두 가지 이렇게 딱 했을 때
그 맛을 더 느끼듯이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난 토요일에 갔었는데 햇살 들어오는데 앉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형태적인 거나 화려하고 비싼 재료를 붙이는 거,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울림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 음식이 그 다음에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지, 달콤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맛들은 먹을 땐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다 그러고 먹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고 다시 생각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건축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버려진 것들인데 제가 길에서 가다가 죽든지 뭐 꼴통품상에서도 뭐 깨져서 남들이 안 가져가는 거 이런 거 가져오든지 그런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냥 모아놓은 거고 수집이라고까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주워오는 걸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싫어하셨죠. 방 가득 뭐가 채워져 있어서 길에서 주워온 것들이죠. 항상 그거 좀 귀신 나온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그거 숨기고 맨날 그 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 다니면서 꽤 나오면 그 골동품상 가는 게 이렇게 재밌었었어요. 골동품상 가는 거나 서점에 가서 책 보면서 한국 건축가들이 쓴 책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읽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흥미로웠었죠. 그러면서 막사발이라는 것도 접하게 되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 문화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 있구나. 그것뿐 아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관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뭘 그게 뭐 훌륭하고 뭐하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건축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렸던 해골 그림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아 그 미음자 집이나 뭐 지금 설계하는 집들이 그러고 보니까 해골 같으네. 텅 빈 썰렁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막사발도 좀 비슷하거든요. 좀 썰렁하고 그냥 꾸밈 없이 그냥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약간의 관련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잘할 때를 이제 되돌아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도자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벽재에 도자기 만드는데 가마터에 들어가서 몇 달 묵고 자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불에서 도자기가 구워져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작아졌고 일단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교보 건물도 지어지고 세종문화회관도 지어지고 멋있는 것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청사진 도면을 전시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그려서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혹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공학적이고 어려운 거라면 난 안 한다.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미국 가서 해보니까 건축학은 이제 예술대에 들어가 있고 공학적인 걸 배우긴 하지만 공학 계산해 주는 사람은 따로 엔지니어가 있고 우리는 이제 구상을 해서 작품 구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죠. 경우와 인식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기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학기에 논문을 쓰고 얇은 책을 한 권, 내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건축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졸업 작품 설계를 해요. 그때 뭐를 가지고 써야 되나 고민을 했죠. 나 자신의 뿌리를 좀 찾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조선미술사 상고라는 그 고유섭 선생님이 쓴 한국의 미학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한국의 그림은 내 몸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미술에서 그렇게까지 됐는지 저는 뭐 100% 느끼지 못하겠지만 건축은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는 상징적인 건축, 어떤 형태적인 스타일을 거쳐서 갔지만 한국에서는 그 스타일보다는 땅에 어떻게 앉혀지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든가, 편하게 물론 움직여야 되고 뭐 땅을 많이 안 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비도 많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석사건, 뭐 해인사건, 통도사건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틀어지면서 돌아가고 하는 과정이 정말 멋지게 들어가는 경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지금 현재는 건축이 너무 형태 위주의 그런 쪽으로 시각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가고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경험적인 면이 결국은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게 한국적 문화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결국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 일본 건축은 한국을 통해서 갔고, 그런 뿌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확신을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땅집이라든지 미음집도 어떤 하늘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연 요소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형태적인 것들은 최소화하고 경험적인 것들을 최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해보고자 관심을 가지고 좀 했고, 한번 가서 보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집들이 옛날부터 기역자집, 뭐 미음자집, 디귿자집 이런 건 있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한때 이제 계량 한옥에서 살았는데, 그때 문 생긴 모양을 보면서 잘 때 항상 문살을 보면서 그려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형태들이 다 굉장히 얇은 선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고, 그 선 사이로는 항상 자연이 존재, 마당이나 외부 자연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일자, 디귿자, 미음자 사실은 다 똑같은 홋겹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서양집들은 홋겹이 아니고 들어가서 센터가 있고 방들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러 겹이 겹쳐져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죠. 한옥들은 항상 그런 홋겹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선으로 이렇게 부자고 큰 집일수록 더 꼬불꼬불 이을이나 디귿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거고, 이제 그런 관심들을 조금 더 단순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뭐 기억집, 미음집이 된 것 같아요. (웃음) 그동안 고생하고 해줬던 그 직원들,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 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정도? 30년이 이렇게 빨리 갔나? 그러면서 공간 잡지 500호 기념으로 이 책을 공간사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건축계만이 성황리에 절판이 돼서 근데 원본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찍지 못하고 2권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15년 동안 한 작업이 보니까 책 볼륨이 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꼭 30주년 기념에 맞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다른 거라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젊은 건축가들도 어렵게들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좋은 걸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반성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 정도 생각하죠. 눈이 오네요. 올해 처음 보네, 눈. 뭐 물어보셨죠?